1500년경 불기 2561년 10월 27일 문수수능 법학용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일을 봉송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인연인지 생전 처음으로 불교에 생전 처음으로 그 입문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천수경이다, 반야심경이다 이런 것도 모르고 불공도 모르고 아무것도 이제 경험이 없는, 아직 젊으니까 뭐 얼마든지 경험할 그런 그 세월은 많이 있고 한데, 참 그 나이에 이렇게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데 이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참 축하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귀에 들은 것도 없고 모르더라도 한 1년만 꾹 참고 다니면 여기는 속성반이라서 다른 데 10년 다닌 것보다 더 나을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요컨대 이제 아무 재미도 없고 뭔지 몰라도 참고 1년을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리고 또 오늘은 법화경이고 또 우리 다음에는 또 이제 화엄경 시간이니까 이제 첩첩산중이죠. 불교에 아무것도 이제 몰랐던 사람에게는 첩첩산중입니다. 이게 법화경이 뭔지 화엄경이 뭔지. 그러나 이제 1년만 참고 다니는 자기 시험을 위해서, 자기 근기 성숙을 위해서라도 그런 인내, 그런 정진, 이건 만약에 성취만 한다면 참 그 큰 아주 보람이 있고 이익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대목은 보면은 그 과목이 신중하게 전법하라 그랬어요. 이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실 그 일을 앞두고, 열반에 드실 것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깨달은 법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특히 이제 법화경이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이렇게 전했으니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전해야 되는데 전하는데 신중하게 하라 그랬어요. 신중하게 전법하라 하면서 우리가 사경하던 두 줄 좀 이제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 야긴 유능 신여 소설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히 그대가 이 법화경에 대해서 설하는 아주 최고의 진리에 대해서 설하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은 곧 즉 견아며 그랬어요. 아라는 게 누구죠?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는 일이 되고 역견의여다, 사리부를 보는 일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최고의 제자도 보고 부처님도 보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전의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법화경에서는, 이 법화경은 내가 이제 간혹 말씀드리기를 그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다. 그동안은 이제 소승불교가 상당한 세월 동안 이제 그 내려오다가 불교가 크게 발전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술을 말하자면 풀어낸 내용이 법화경 화엄경이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한결같은데 그 속에 있는 것을 정말 제대로 풀어낸 것이 법화경 화엄경 같은 것입니다. 열반경, 유마경 같은 거, 금강경 같은 것은 아직도 부족해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이 최고의 가르침인 이 법화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제 믿게 된다면, 말하자면 법을 믿음으로써 눈을 뜨게 된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됩니다. 법을 믿음으로써 이 가르침을 제대로 믿음으로 해서 불법에 대한 눈을 뜨니까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시기가 됐든지 간에 뭐 2017년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역시 부처님 앉은 자리에서 부처님을 보는 일이 되고 사리부를 보는 일이 된다.
그리고 그 비구성과 비구성은 이제 당시 이제 성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출가 스님들, 병제 보살, 그리고 아울러 모든 보살들, 이건 이제 비구성보다도 한 차원 높은 보살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니, 견자가 거기까지 떨어졌죠. 사법화경은 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위심지설이니라, 깊은 지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설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줄 반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식 문지하면 미혹 불해하나니, 일체 성문과 그 벽지불은 어차 경중의 역소 불급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심지 깊은 지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인데, 천식 문제면 그 불법에 대해서 지식이 얕은 사람이 그것을 들으면 이 법화경에 대한 최고의 진리, 궁극의 진리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은 미혹불에 하나니, 미혹해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나니, 일체 성문과, 요게 이제 소승 성문이죠. 말하자면은 아직 불법에 대해서 완전히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벽지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독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독각들은 어차경 중에 이 대승, 최고의 경전, 경중의 왕이라고 하는 이 경 가운데서 역소 불급이다.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라 그랬어요. 그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러한 내용도 그냥 설명 듣고 이해하면은 뭐 그걸로 이제 아주 가볍게 이해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왜 굳이 이제 힘들어서 사경을 하는고 하면은 그것도 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경전을 사경한다, 부처님 말씀을 사경한다고 하는 이것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아니 어찌하여 우리 미혹한 중생, 이 못난 중생이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설법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내 손으로 그것을 베껴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뭐 뜻을 얼마나 알았든지, 뭐 10% 알았든지, 무슨 뭐 50% 알았든지, 얼마를 알아도 그건 괜찮습니다. 뭐 1%만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손수 베껴 쓰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내가 감동스럽고 고맙고 흥감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신심으로 접하는 것이 제일 이제 바람직한 자세예요. 그래야 공덕이 되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리고 또 한자 한자 씀으로 해서, 그런 마음 자세로 한자 한자 씀으로 해서 뜻도 쉽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기도가 되고 공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경전의 진정한 이치, 깊은 이치까지도 환히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공부보다도 훌륭한 것이 사경 공부다, 내가 늘 그러거든요. 참선보다도, 기도보다도, 뭐 그냥 그 강의를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것보다도, 조금 이제 이건 이제 번거롭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경하는 것이 제일 그래도 깊이 있게 내 마음에 스며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사경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역소불급이니라까지 일단 같이 쓰시겠습니다. 천식 문지하면은 얕을 천자 알식자, 아는 것이 얕은 사람이 그 설법을 들을 것 같으면, 천식 문지하면 천식문지라.
미혹불회하나니 미혹해서 알지 못하니 이해하지 못하나니 일체 성문과 그 벽지불은 그 벽지불은 어차 경 중에 이 경 가운데서 역소불급이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줄만 읽겠습니다. 여사리불돈 상어 차경에 이신 덕이 위온 항여 성문 이리요. 그 말입니다. 그대 사리불. 사리불은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지혜가 많고, 제일 뛰어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리불 목걸련. 선종에서는 물론 이제 가섭존자를 이제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 치고, 그 다음 제자를 이제 아란존자로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서열을 매겼어요. 그러나 경전상에서 보면은 그 사리불을 최고로 친 것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그대 사리불도 오히려 이 경전에서 이신득입이라 그랬어요. 법화경에서 믿음으로서 겨우 들어간다, 이 말이요. 겨우 믿을 정도다, 이 말이에요. 깊이 이해하지 못해. 신해행정이잖아요. 신해행정. 믿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해하고, 깊이 이해하고. 그거는 이제, 그건 해오 정도 됩니다. 믿고 나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가 아니고, 아주 가벼운 이해가 아니에요. 상당히 깊이 있는 이해이기 때문에, 해오, 알해자, 깨로자, 해오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그저 행정하면 정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득할 정자하고 깨달을자. 그래서 정오가 있는데 해오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믿음으로서 득입 얻어 들어가거든. 항여 성문이죠. 하물며 나머지 다른 성문이겠는가? 아, 사리불이 누구냐 말이야. 부처님 제자 중에 최고 제자인데 최고 제자인 사리불도 이 법화경에 한해서만은 겨우 믿을 정도다. 그런데 다른 성문들이야, 참으로 믿기 어렵다. 믿지도, 뭐, 이해하지도 못하고, 뭐, 증득하기는 더욱 어렵고, 믿기도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에 보면 이제 저기 저 윤망경과 더불어서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그 어떤 그 차이점을 아주 환하게 명확하게 이제 반복해서 이제 밝히는 그런 대목들이 많습니다. 아주 반복해서. 그래서 여기서 벽지부 그 뭐야 사리부를 하면은 뭐 그 소승교에서는 소승불교에서는 뭐 최후로 치는데 여기서는 겨우 믿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렇게 취급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 그 성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대 사립을 또 오히려 이 경전에 있어서는 겨우 믿는 정도다. 그런데 하물며 다른 성문이겠는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법화경 수준이 소승불교 입장에서는 참 그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하고 있어요. 또 쓰시겠습니다. 여 사립을 또. 상어 차경에 오히려 이 경련에 이신 덕의위원 오늘 불교 처음 들어오신 분 횡재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완전히 횡재한 거예요. 어찌 이렇게 아주 저 지름길로 다 일초지기 열애지를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불교를 처음에 만났더라면 얼마나 발전이 많았을까 하네. 참 부럽다. 일초지기 외래지야 여기는 정말. 이신덕이면 항여 성문이려 하물며 다른 나머지 성문들이겠는가. 생각해 볼수록 행기한 것 같네. 다른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십 년을 돌고 돌아서 여기 왔는데 성문이죠. 다 쓰셨죠? 그럼 그 다음 옆에까지 다 읽겠습니다. 기여 성문도 신불어고로 수순 차경이나 비기지분이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나머지 성문들도 신불어고로 부처님 말씀이니까 무턱대고라도 믿기는 믿죠.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까닭으로 수순차경이나 아무리 뭐 귀에 안 들어오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불교의 상식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처님 말씀이니까 수순차경이라 이 경전을 수순하긴 해. 이 경전 부처님 말씀 차원이 그렇게 높은 법화경이라 하더라도 수순하긴 하나 그러나 비기지붕이라 자기의 지혜의 분은 아니다. 자기 지혜로서는 아직까지 좀 못 미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지혜의 분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컨대 이제 참고 계속 다니고 계속 듣고 알려고 하고 한 1년만 꾹 참고 정진하면은 거기는 이제 큰 소득이
이제 따라오겠죠.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뭐 자기 지혜의 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쓰시겠습니다. 기여 성문도. 신 부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까닭에 수순 착용이나 비기지분이라 자기의 지혜분은 아니다.